맥크리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진짜로 사이다 아닙니까? 퐁퐁 터지는 저 공들을 보면서 잠시 힐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파이썬으로 게임 플레이를 돕는 로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동 조준 혹은 에임 핵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오버워치에서 맥크리 캐릭터가 쓰는 석양이 진다 궁극기와 비슷하죠. 에임 핵이 사실 유저들끼리 경쟁하는 게임 내에서는 큰 문제거리이기 때문에 저는 에임 연습을 하는 플래시 게임을 대상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표시된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양한 에임 연습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푸른색 계열은 정확도, 노란색 계열은 반응 속도, 붉은색 계열은 민첩성 관련 게임입니다. 반응 속도랑 민첩성이랑 어떤 차이가 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씩 즐겨보면서 에임 핵을 만들어 보죠. 정확도 게임에서 가장 낮은 난이도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푸른색 공이 랜덤한 위치에서 발생하는데 커졌다가 작아집니다. 완전히 다 사라지기 전에 마우스로 클릭해줘야 점수가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쉽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이 생기는 개수가 많아지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집니다. 이 게임에 해당하는 에임 핵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화면 캡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폼을 돌려서 검은 화면 내에서 푸른색 공을 찾아야 되겠죠. 찾았다면 공을 클릭해줍니다. 매우 심플하죠. 진짜 어렵네요, 점점. 검은 화면 내에서 임의의 위치에 푸른 공이 생겼다면 10픽셀 간격으로 훑으면서 푸른색을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푸른색을 찾았다면 3픽셀 오른쪽을 쏴줍니다. 왜 3픽셀 옆이냐면 공의 크기가 계속 변해서 작아진 경우도 명중을 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코딩을 해볼게요. 마우스를 제어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우선 코드를 긴급 종료할 수 있도록 변수 SB를 만듭니다. 그리고 목표물을 찾았는지 확인하는 변수 샷도 만들어줍니다. 목표물이 생성되는 검은 화면에 처음과 끝 좌표를 미리 확인해줘야겠죠. 이 게임에서는 푸른색 공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 공의 색깔 RGB 값도 미리 받아와줍니다. 이렇게까지 입력하면 사전 작업은 다 됐습니다. 에임핵을 돌리기 위해서 while문을 선언해주고 화면 캡처를 한 뒤에 포문으로 검은 화면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10단위로 끊어서 탐색하도록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매 좌표마다 RGB 값을 뽑아서 색깔이 푸른색에 가까운지 확인합니다. 가깝다는 것은 아까 뽑은 푸른 공의 RGB 값과 현재 좌표에서의 RGB 값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로 판단할 수 있겠죠. 80 정도로 두면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80으로 두겠습니다. 아무튼 색깔이 푸른색에 가깝다고 바로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3픽셀 이동한 좌표에서 색깔이 푸른색인지 확인하고 조건을 만족하면 클릭한 다음 목표물을 찾았으니 샷을 1로 만들어주고 포문을 빠져나오도록 합니다. 포문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문을 한 번 더 만들어줍니다. 샷도 초기화해주고요. 그리고 처음에 언급한 코드 종료키 설정을 위해서 F3을 눌렀을 때 종료되게끔 코드를 작성해주면 끝입니다. 간단하지만 코드가 살짝 기네요. 이 에임핵 코드가 잘 먹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처럼 그냥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쉬우니깐요. A few moments later. 이제 제 손이 이것들을 다 따라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맥크리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진짜로 사이다 아닙니까? 퐁퐁 터지는 저 공들을 보면서 잠시 힐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공들을 터뜨려주고 있네요. 에임핵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게임하면은 처음에는 재밌겠지만 나중에는 지루할 것 같네요. 아무튼 에임핵은 쓰지 맙시다. 이번에는 노란색 계열의 반응 속도를 확인하는 초보자 난이도 게임입니다. 고정된 위치에서 빨간색 공이 등장하고 시간이 지나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이때 빠르게 클릭을 해주는 게 이 게임의 규칙입니다.
10번 시도에서 평균 반응 속도가 이 게임의 성적이 됩니다. 빠르면 0.2초에서 0.3, 3~4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게임을 위해서는 고정된 점에서만 색깔을 확인하면 됩니다. 노란색인지 아닌지만 확인하고, 확인되면 목표물을 클릭해주면 되겠죠. 에임 핵의 코드 형식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게임이냐에 따라 조금씩 바꿔볼 건데요. 이번 게임에서는 고정된 점에 좌표를 넣고 그 점에서의 색깔 변화만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닥 설명할 내용이 없네요.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에임핵을 켜서 게임을 시켜보겠습니다. 역시 컴퓨터의 반응 속도는 엄청 빠르네요. 노란색이 되기도 전에 클릭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경우는 그렇게 다이나믹하지 않아서 아까만큼의 감동은 없네요. 바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붉은색 계열의 민첩성 부문 초보 난이도 게임입니다. 사실 저는 이 게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눈도 아프고요. 빨간색 공이 한 0.5초 정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이게 제 반응 속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클릭하면 점수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점수를 0점 이상 유지하는 것도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FPS 게임 전문 용어인 끌어치기를 좀 해야 그나마 맞출 수 있습니다. 얼른 에임 핵을 코딩해서 극복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드가 비슷한데요. 붉은색 RGB 값과 색깔이 같을 때 5픽셀 옆을 클릭해 주도록 수정만 해주면 됩니다. 이제 붉은 공을 다 터뜨리러 가보겠습니다. 복수의 시간입니다. 공이 생길 때마다 100%의 정확도로 공을 다 터뜨려 주는 모습이네요. 5픽셀 옆을 터뜨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의 중간 부근을 계속 터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고 등급이 34,000점인데 벌써 최고 등급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고 있네요. 뿌듯합니다. 이제는 난이도를 좀 올려서 가장 뒤에 있는 게임들을 정복해 보겠습니다. 정확도 부문의 끝판왕은 바로 에임 트래킹입니다. 푸른색 공이 정신없이 무빙을 치는데 마우스를 그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올라가면 그 증거로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붉은색이나 푸른색을 찾아서 마우스로 쫓아가도록 하기만 하면 되겠죠. 바로 코딩해 보겠습니다. 코드가 조금 길어졌는데 그것은 붉은색, 푸른색 두 가지 다 트래킹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두 가지 색중 하나를 찾았다면 move to 함수를 써서 마우스를 해당 좌표로 이동시켜 주면 되겠죠. 조금 정신없지만 잘 쫓아가준 모습입니다. 지금은 꽤 얌전한 편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이 말도 안 되는 무빙을 치기 때문에 컴퓨터도 생각보다 힘겨워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시간이 지나면 저 공이 거의 신들린 무빙을 치기 때문에 트래킹이 버거워집니다. 아무래도 코드를 좀더 수정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결국 최고 등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일단은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응 속도 게임의 끝판왕은 어떤 것일까요? 10개의 타겟이 한 번에 등장하고 랜덤한 순서로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노란색이 된 것을 바로바로 클릭해주면 되겠죠. 반응 속도뿐만 아니라 정확도까지 필요한 게임입니다. 꽤 어렵네요. 게임은 어려웠지만 코드는 간단합니다. 이번 게임의 에임의 코드는 여태 사용한 코드에서 크게 바꿀 것이 없습니다. 바로 끝판왕을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시작부터 0.1초 만에 찾아서 터뜨려 버렸죠? 아무래도 이 에임 핵은 반응 속도 하나만큼은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평균 0.1초 내에 모두 터뜨려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첩성 끝판왕입니다. 붉은 계열 게임이 대체로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공이 한 번에 4개가 나오고 그것을 다 클릭하면 되는데 클릭한 순서대로 거리를 따져서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지그재그로 목표물을 찾아서 빠바박 클릭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어려운 점은 이 게임에서 공의 크기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에임 연습 게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게임이네요. 코드가 좀 길어지는데 이것은 지그재그로 목표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폼을 돌릴 때한 번은 플러스 방향으로, 한 번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리면 되겠죠. 다른 내용은 동일하고 클릭할 때 좌표 보정만 조금 다르게 해주면 됩니다. 이번 게임에서는 코딩을 너무 대충 해서인지 생각보다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공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클릭할 때 픽셀 보정을 작게 하다 보니 큰 공일 때는 생각보다 잘안 맞는 모습이네요. 픽셀 보정 값도 변수로 넣고 알고리즘을 좀더 수정하면 점수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플래시 게임에서 에임 핵을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 FPS 게임에서 사용되는 에임 핵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겠지만, 이런 간단한 게임에서는 몇줄안 되는 간단한 코드로도 에임 왕이 될수 있습니다. 이상, 에임 왕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